야권에서는 대선을 코앞에 둔 의도성이 다분한 녹음 파일이다. 지난 보궐선거 때 생태탕이 생각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왜 항상 녹취록을 가져와도 범죄에 연루된 분들의 증언만 가져오시는지도 참 의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 의혹 때는 방송에 나온 사람들끼리도 말을 맞추지 못해서 이번에도 아무 내용 없고 아무 증거도 없기 때문에 괜히 커피를 타줬다 같은 구체성이 있는 듯한 발언을 섞어서 던지는 것입니다. 시점 자체가 이미 사건이 다 터진 다음에 그것도 이재명 지사가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한 스토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인끼리 앉아서 녹취한 사후 녹취다. 심지어는 이게 짜짓기한 의심까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도 좀 들어봤는데 사실관계도 좀 확인해볼게요. 이도하 변호사님. 네. 오늘 김은혜 공보단장이 검찰 조서를 공개했는데 보니까 그 대출 브로커로 지목이 되는 조모 씨와 윤석열 후보가 만난 적이 없다. 조모 씨가 이렇게 직접 진술을 했다. 이 조서를 공개했더라고요. 작년 11월에 조모 씨가 검찰에서 이 조사를 받았답니다. 그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중앙지검장, 김태훈 4차장검사가 있는 그 주임검사 방에서 이 부분을 조사를 받아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있느냐, 이거 봐준 적이 있느냐. 다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커피도 안 얻어먹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검찰이 이거 조사했네요.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못 밝혀낸 거예요. 아니, 이정수 중앙지검장 저랑 대학 동기인데 진짜 불쌍합니다. 그렇게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세요. 그렇게 못 믿으면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니, 이 조사하고도 아무것도 못 밝혀내고 안 만났다고 당사자가 확인을 해줬는데 그럼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불만이면 바꿔요, 수사팀. 알겠습니다. 중앙지검장 바꾸고 4차장 검사 바꾸고 수사팀 바꾸면 되는데 절대 수사팀 바꾸자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수사 결과를 믿어주셔야죠. 예, 좀 격앙되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씀하셨을 때 저를 보셔도 되는데 제가 아니, 너무 싫으시지 않으시면 아니, 저를 보는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말 이재명 후보가 아니 대통령 알겠습니다. 후보가 며칠 전에 저렇게 궁색하게 저걸 하셔야 되나 안타깝기도 하고요. 너무 이 대통령 선거가 네거티브로 여당에 의해서 네거티브로 가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송 변호사님 지금 자막에도 잠깐 나갔잖아요. 김은혜 의원이 검찰 조사를 공개해서 조모 씨 진술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 만난 적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뉴스타파가 공개한 저 녹취록은 어떻게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 뭐 국민의힘이 생태탕 세태탕 그러는데 녹취록 보고 그분이 이재명 후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것도 네거티브는 맞고요. 아니 그리고 원희룡 본부장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하수구에서 대장동 문건을 찾았다고 하는데 뭐 이거 대단한 네거티브 아닌가요? 그리고 자꾸 검찰에서 수사하면 되지 수사하면 되지 않은데 검찰총장이 윤석열 후보였어요. 검찰 내에서의 권력은 아직도 막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한 자꾸 녹취록, 자신에게 불리한 녹취록은 뭐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데 남욱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만배 씨, 남욱 씨, 그리고 브로커 조 씨가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브로커 조 씨가 하도 떠니까 김만배 씨가 괜찮아,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돼 라고 했는데 갔다 오니까 커피 한잔 마시고 진짜 사건이 무마됐다고 얘기됐잖아요. 이게 JTBC 방송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물론 검찰 조서에는 조모 씨가 윤석열 후보 만난 적이 없다라는 진술 조서를 오늘 야당이 공개했거든요. 네, 아무튼 남욱 씨 진술에는 예. 그런 게 있었고요. 네. 당시에 담당 수사 중수이과장이 윤석열 후보였고 김만배 씨가 박영수 변호사를 추천해서 윤석열 후보와 친한 분이라는 건 누구나도 다 알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실제 그게 입건이 안 되고 그냥 무혐의 처분됐어요. 불법 대장동 불법 대출 1,155억에 대해서 10억 수수료를 받고 90억을 횡령했던 사람인데 무혐의 처분이 됐고 예. 실제 4, 5년 후에 구속이 됐다. 조 씨는 유죄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알겠습니다. 거지 정리할게요. 무혐의가 아니고요. 예.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직무정치 감찰당하고 거의 쫓겨나듯이 나왔는데 그 주범이 뭐 이정수 중앙지검장이나 김태훈 4차장검사 거기에서 그 주도하던 감찰과 직무정치를 주도하던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게 수사를 해주겠습니까? 공정하게 수사하려고 노력했겠죠. 그렇게 불만이면 바꾸라니까요 수사팀을요. 알겠습니다. 저기 원래 저희가 네 분의 말을 다 각자 따로 듣기로 했는데 이거 이도하 변호사님 죄송해요. 말씀하셨으니까 20초만 복귀한 대변인께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알 겁니다. 얼마나 많이 속여왔는지 저 대장동으로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속여왔는지 이것을 보고 저는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준비된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이 관련 보도 내용 저희가 의혹 제기 하나하나 각 당의 주장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이런 선거는 처음이다. 무능한 선관이 반드시 심판받기를. 예. 이미 예고된 사전투표인데 지난달에 세밀하게 준비됐다더니. 예, 그렇게 말입니다. 21세기 이런 방식의 투표를 하다니 나라의 큰 선거를 도깨비 시장 물건 고르듯 합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거 개표 결과 나올 때까지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봅시다. 마지막 댓글 볼까요? 확진자님들 파이팅입니다. 끝까지 내 권리 포기하시지 마시길 응원합니다. 선관위 댓글이 많았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